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찰리 아이스팬 이걸 가지고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었는데 드디어 허팝 손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먼저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오, 여기 설명서가 있고요. 이게 바로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는 철판인가 봅니다. 이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시죠? 이 안에 액체가 있는데 이게 아이스팩에 사용되는 그런 액체인가 봅니다. 뭐야? 허팝이 설명서 보니까 이걸 지금 당장 바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철판을 뒤집은 상태로 냉동실에 하루 정도 얼려줘야 된다고 해요. 아, 이럴 수가.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 끌개가 두 개 있고요. 숟가락, 그리고 다양한 모형 틀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철판을 냉동실에 넣고 오겠습니다. 철판 냉동실 앞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자, 철판 뒤집어서 냉동실에 넣고 하루 정도 기다려 줄게요. 허팝이 철판을 냉동실에 넣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철판을 꺼낼게요. 여기 보면 철판이 있는데요. 자, 엄청 차가워요. 엄청 차가워.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차가워. 어서 오십시오. 지금부터 허팝의 철판 아이스크림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딸기 우유를 좀 부어줄게요. 자, 이게 엄청 차가워요. 자, 딸기 우유를 이렇게 놓고 끌개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오, 느낌 약간 이상해. 오! 여러분들! 우유가 얼고 있어! 여기 벌써 덩어리 졌어요. 우와, 신기하다. 오! 대박. 우와! 여러분들 보이시죠? 딸기 우유가 얼었어. 우와, 장난 아니다. 얼음이다. 오, 예! 예. 우와, 맛있겠네. 한번 먹어볼까? 아, 완전 맛있어. 여러분들, 지금 딸기 우유가 다 얼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되었어요. 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아쉽잖아요. 사이다를 좀 넣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휘핑크림도 좀 넣어줄게요. 휘핑크림 좀 많이 넣을까? 와, 너무 많이 넣었다. 딸기 아이스크림에 딸기가 빠지면 안 되겠죠. 여기 진짜 딸기를 준비했는데 허팝은 과일을 좋아한단 말이죠. 딸기 투하! 우와! 오, 너무 많이 넣었는데? 아니야. 진짜 생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 딸기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오,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완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딸기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딸기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최강의 생딸기 아이스크림을 선사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니까 너무 딸기가 많아. 딸기 우유를 좀 더 넣고 휘핑크림 더 넣고. 이거 이러다가 넘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더 이상 넣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줄게요. 생딸기를 아주 작게, 네, 잘라줄게요. 파워! 어! 와, 다친다. 어떡해. 오, 지진 난 거 아니죠? 자, 오, 조금씩 아이스크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닥에 아이스크림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와, 이거 힘들다. 이거 운동도 되는 것 같아. 이야, 장난 아니다. 와, 완전 맛있겠다. 진짜 생과일 아이스크림. 생딸기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떡하지? 좀 덜어낼까? 너무 양이 많아요. 좀 덜어내서 두 번에 나눠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 진짜 아이스크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 이건 뭐야?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떡 같은데? 자, 지진이 일어났다! 내가 생딸기 아이스크림을 만들다니! 대박!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끌고 볼게요. 뭐야, 안 끌켜. 허팝이 만들었는데
이게 아이스크림인데 아주 막 돌돌도 감기진 않았어요. 근데 보시죠?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그럼 그릇에 담고. 자, 보시죠? 완전 맛있겠다. 자, 마저 다 부어서 만들어줄게요. 필살 지진지진! 이야! 이게 약간 쉐이크처럼 아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막 끓으면은 지르르르르르 감기진 않습니다. 어쨌든 허파이 만든 아이스크림을 그릇에 다 담고. 짜자잔, 허파이 만든 생또 아이디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생딸기가 진짜 제대로 씹히니까 진짜 맛있고 상큼하고 달고, 아이스크림이 조금 녹으면 숟가락을 푹 집어넣고 이렇게 빨대처럼 빨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이스팬을 이용해서 생딸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허밥처럼 너무 많은 양을 막 욕심 부린다고 막 다 집어넣고 하면은 네, 쉐이크처럼 만들어집니다. 근데 허밥처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딱딱하게 돌돌 말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이러면은 양을 좀 줄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녕!